여러분, 대략 한 달 전에 업로드 되었던 이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적자로 운영이 힘들다는 한 떡볶이집 사장님의 조언 요청에 몰래 찾아가 음식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던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영상이 올라간 뒤 바뀐 점이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영상을 봤다는 사장님의 메일을 받고 어떻게 개선되었을지 조금 궁금했던지라 걱정 반 설렘 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아, 근데 가긴 가는데 아마 큰 변화가 없다면 이 영상은 또 못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니만큼 혹시나 사장님께서 알아보실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메뉴를 포장했고 이렇게 차 안에 간이 책상을 펼쳐 비밀스럽게 시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장해온 메뉴를 하나하나 세팅하면서 느낀 점은 비주얼에서부터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첫 방문 때와 비교해 순대향이 더욱 푸짐해졌고 튀김 종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 뭔가 달라. 오! 때깔이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요? 뭔가 감동이다. 지난 영상에서 튀김 종류가 김말이, 만두, 야채, 단 세 가지뿐이라 아쉬워했던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도 공감해주시고 같이 아쉬워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 오징어, 고구마, 맛살튀김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맛보지 않은 상황임에도 눈으로 보여지는 개선된 모습들에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떡볶이부터 먹어봤는데요. 양념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떡의 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순대는 이전보다 푸짐해진 양과 적당히 잘 쪄져 탱글한 식감까지 불편한 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내장의 부재는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이 남더라고요. 내장은 없어요. 내장 여전히 메뉴판에 X였습니다. 그런데 시식 이후에 이 집에 대한 배달 어플 리뷰를 확인해보니 내장이 없어 아쉽다는 리뷰 중에서 8월부터는 내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사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팀원들과 떡볶이와 순대를 먹어본 결과 3,000원에 이 정도 양과 퀄리티면 괜찮다,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방문 때 가장 아쉬움이 컸던 튀김도 먹어봤는데 지난번과 동일한 제품으로 현재는 종류만 추가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이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징어 튀김은 지금 맛있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전 오징어가 탄력이 없고 흐물거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 수제 튀김은 100% 아니네요. 그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튀겨진 정도나 식감은 확실히 좀 더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 김말이는 잘 튀겨졌는데요? 바삭바삭하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점검차 들려본 이곳은 사장님께서 피드백을 수용하시고 개선을 위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과 뭉클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떡볶이 채널임을 밝히고 어떻게든 마케팅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지만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걱정을 표하셔서 사장님과 논의 끝에 추가적인 피드백만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멀리서나마 앞으로 맛집의 성지가 될 이곳 사장님의 행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떡볶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